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나와 있는 곳은 송내역이고요. 오늘은 부천 상동 택지지구 부동산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중정대로 기점으로 이쪽은 중동 신도시로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상1동으로 들어갑니다. 송내역 부동산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소개도 해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하이뷰 자이라고 해서 입주한 지는 한 3년 조금 안 됐어요. 신축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이쪽은 이제 둘리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송내 상업지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이제 중심 상업지를 보시면 되시고, 송내역 이제 북부 쪽으로 나오시면 이제 송내역 로데오 거리인데 상업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됐죠, 이쪽은. 이제 중동 신도시 들어왔을 때 송내역 상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송내역 국부역 쪽으로 나오면 반달 마을 극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동 택지 개발보다는 이제 1기 신도시 때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반달마을 동아아파트고요.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서로 평형대는 이제 중소형 평형대, 이제 21평, 뭐 23평, 뭐 이렇게 소형 평형대가 주 평형대로 이루고 있고요. 역에서 되게 가깝습니다. 반달마을 옆쪽으로 부인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예요. 카랜드로 되어 있죠. 상동고등학교 쪽이에요.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공장지대였어요. 이제 상동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다 이제 개발이 된 건데, 보시면 이제 이쪽은 상가주택 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벚꽃마을입니다. 세종 그랑시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상미초등학교입니다. 벚꽃마을 쪽에 있어요. 보시는 데는 이제 하나로마을 현대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목련마을이에요. 목련마을 상농아파트 단지입니다. 목련마을 맞은편으로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예요. 상림아파트 단지입니다. 백송마을입니다. 백송마을.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백송마을 동남아파트입니다. 맞은편에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동초등학교입니다. 보시는 곳은 하얀마을 경남아파트입니다. 경남아파트 옆쪽으로 상원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산에서 너무 여유롭고 좋네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복사골 문화센터입니다. 부천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네요. 중동대로 건너로 중동 1기 신도시예요. 이 중동대로를 기점으로 중동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지금 보시는 곳은 행복한 마을 서해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행복한 마을 상동 금호울림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행복한 마을 한양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성도 국제도시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여기 상동 택지지구 또한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요. 구역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행복마을 가이아파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보시면 상위초등학교입니다.
아, 여기 상위 초등학교 맞은편에는 이제 백석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곳은 GSSK뷰. 이쪽 상동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지역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상일중학교입니다. 상일중학교 맞은편으로 이쪽으로는 이제 상가주택단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 단지는 하얀마을 아이파크 단지입니다. 여기 상동 택지 같은 경우는 북평이라고 하죠. 이제 국민 주택 규모라고 해서 34평, 뭐 35평, 36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30평대예요. 백종원 골목시장에서 8센터 골목 나왔었죠. 이 상가주택단지 내에 있습니다. 돈가스 가게, 햄버거 가게, 샌드위치 가게 한번 둘러볼게요. 상가주택단지 맞은편에 푸른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창고 밀리네시티 아파트 단지입니다. 행복한 마을 서해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이제 상업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동에는 3개의 상권지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이제 고려호텔 상권지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상동역 사거리에서 비잔티움 지상복합입니다. 평형대가 조금 여긴 커요.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사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동 택지는 상업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호텔 상권, 메리트 나이트클럽 상권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중심 상업지로 보시면 되시고, 지금 비잔티움 건물 뒤쪽으로도 상권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상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호선 상동역 기점으로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 유퍼 이제 아울렛이 있고요. 소풍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그 길 건너서 중동 신도시인데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 해서 상가 오피스텔 투자 요령을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대형 판매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많은 수요가 몰려 있는 곳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아주 좋은 위치로 보시면 되십니다. 신도시 막 들어주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개발 호재가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돼요. 항상 물건을 확인할 때는 직접 이렇게 현장 답사를 꼭 하셔야 돼요. 놓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곳은 라일락 마을 이안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옆쪽으로 상3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 옆쪽으로 이제 소방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방관님들을 저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이 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조금 더 처우가 더욱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진달래 마을이에요. 서미트빌 아파트, 그 옆쪽으로 효성 아파트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늘이 져서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석천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석천중학교 옆쪽으로 진달래 마을 신동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진달래 마을이 꽤 크네요. 진달래 마을 크루지오 아파트 단지입니다. 라일락 마을 신성 미소지역 아파트 단지입니다. 똑같은 라일락 마을 서해그랑부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는 라일락 마을 쪽 석천초등학교 앞이에요. 여기는 라일락 마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단지입니다. 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정한 마을 KCC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쪽으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도 보이네요. 같은 가정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정한 마을 쌍용 아파트 단지입니다. 쌍용 아파트 단지는 평형대가 좀 커요.
다정한 마을 쌍용 아파트 뒤쪽으로 삼성 레미안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여성병원도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부천이고요. 부천 상동, 더 가서 이제 중동 신도시, 쭉 가면 이제 서울 쪽 방향이고요. 오피스텔도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코오로 미디어폴리스 주상복합공원입니다. 상동 호수공원 입구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는 이제 삼산지구예요. 인천 삼산지구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로 쭉 따라가면 이제 북평이 나오고요. 인천 방향 쪽이고요. 이건 야인시대 세트장이에요. 복합단지로 해서 2026년까지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다 들어오고요. 문화 컨텐츠, 이러한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이러한 컨텐츠가 들어오고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상동 호수공원 안에 들어왔어요. 이왕 찍는 거 여러분께 영상을 좋은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도 오피스텔이에요.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방향은 성내역 방향입니다. 성내역 북구역이 이제 나옵니다. 부천 성내역입니다. 2층에서 이제 버스 노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